이렇게 뻔뻔하게 국민들 보내서 거짓말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토론을 잠깐 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마지막으로 좀 이래 봤는 게 끄기 전에 과학적인 근거를 2,000명을 이제 내라 하는 게, 걔네들이 완전 졸속으로 그냥 2,000 이래가지고 냈다는 게 다 알고, 그게 이제 다 국회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고, 또 국회 청문회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보나마나 뒷배가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은 내가 했다 이렇게 독박 쓰는 듯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뻔히 보이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했는 그 자체가, 이 중대한 문제를 했는 자체가 벌써 출발부터 다 파탄이 난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무슨 사고가 나고 이래 됐으면 먼저 사람을 칼로 찔러가 벌써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가 칼을 준비했고 어떻게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따질 것 없이 이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까 토론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국회에서 계속 2,000명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현재 중요하지 않고, 그게 다인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이 전부 다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대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한 술 더 떠가지고 의료계에서 그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내래. 그거는 가만 그냥 의대 입학하고 졸업하고 계속 가든 그런 무난하게 가도 우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 출산율 4분의 1로 떨어지고 의사들이 계속 늙어가 엄청 오래 의사 생활을 하고, 옛날엔 60살 되고 은퇴했던 의사들이 지금 80세, 85세까지도 진료보고, 지금 또 젊은 의사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만 놔둬도 의사 환자도 노령화되지만 환자가 노령화되면서 돌아가시겠죠. 그 돌아가시는 것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늙어가지고 은퇴되기 전에 늘어나는 숫자가 노령화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무난히 흘러가도 우리는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 난리에 나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늘려가지고 질렀는 사람이 거기 엉터리로 해가지고 질렀으면 과학적 근거 없다 하면 게임이 끝난 건데, 그거를 다시금 아무 잘못도 없는 의료계에다가 과학적 근거를 대가 다시 서명해봐라. 왜 서명합니까? 그게 자체가 다 엉터리로 돼 있는데 서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엉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의제로 다뤄가지고 왈가왈부할 가치가 없는 의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를 나와가지고 서슴없이 한다. 아까 이동훈 회장이 그랬죠. 유화책을 쓴다. 유화책이 아니라 패피책을 쓰는 거예요. 주제를 나눠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너가 과학적 근거를 내봐라 해가, 주동자는 벌써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 그게 전형적인 회피책이에요. 정부 쪽에서 위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 위반자들이 회피책을 쓰고 있다. 그 도망가는 데서 딱 붙들어간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적시해가지고 잘못을 꾸짖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그건 끝까지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의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른다, 뭐 좀 이해가 덜 된다 치고는 뻔한 이야기를 너무 반복해가 토론하니까 그거는 이제 상당히 자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여가지고 이런 토론에 나오고 모든 걸 하고, 아까 출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론에 나오면 좀 더 성실하게 임해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해결에 좀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지금 이 말은 그분이 안 듣겠지만은 혹시 들으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자세로 토론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분하고 인사를 했지만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자 하는 의료계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자 해가 논의할 게 아니라 너가 원점에서 출발해라. 그 이야기가 원점에서 출발해라가 맞는 거지, 우리가 출발한 게 없는데 뭘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출발한 게 없는데 원점에서 출발하자고 하면 그것도 프레임이 말려드는 거예요. 의협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협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공이 그런 주장이 7대 조항, 이거는 원점에서 출발해라예요. 그래서 그 점하고 출발해라하고 출발하자하고는 의감도 다르고 완전히 주변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조항,
그걸 명확하게 지켜서 정부가 취소하고 철회하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이다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사고 특례법 이야기 나왔죠. 의료사고 특례법은 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이렇게 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바다가 박아가지고 슬쩍 박았는데 저 사람이 많이 다쳤을 수도 있고 좀 살짝 경상 입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살짝 경상 입어도 이거를 형사범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경상 입은 사람이 네가 100% 잘못했는데 나 살짝 긁혔어. 그러면 1주면 치료돼. 2주는 치료돼. 2주면 치료되지만 나 치료 못해가 그러 누워가지고 돈 5억은 주기 전까지나 너 형사범으로 그거 고속 유치장에 넣을 거다 해버리면 사회가 이게 법을 처벌의 경중이 가리지 않고 이게 사회가 똑바로 가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나는 양심이 고와가지고 조금 경상은 나는 그냥 이거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아가 집에 가 그냥 지냈는데 나는 세 번 그냥 지냈는데 뒤에 박히고 내가 그전에 실제로 내가 그랬어요. 한번 이제 어쩌다가 같이 이게 살짝 같이 공동 책임으로 부딪혔는데는 상대방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양심 고운 놈은 퇴출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겠죠. 그런 놈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죠. 나이롱 환자가 결국은 이익 보고 승리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이롱 환자는 환자들을 국가에서 컨트롤 하더라도 최소한 개인 대 개인의 피해는 없애자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게 교통사고 특례법 아닙니까? 최소한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돈은 좀 손해보고 보험료는 좀 오르고 하더라도 큰 중대 사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은 면하자 하는 교통사고 특례법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점이 있죠. 않는 점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 제 상식에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상당히 중대한 잘못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상당히 엄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내가 중앙선 넘어가 살짝 박았다 걔가 그게 너무 형사처벌 되고 이런 건 아니고 피해가 인명피해가 없고 그러면 그런데 중앙선 넘었는데 인명피해가 크다 이건 중대사실 범죄고 또 음주운전해가 인명피해가 크다 크게 다쳤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처벌 안 하면 또 모랄 해지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생긴 게 그런 거는 특별한 거는 보호를 좀 덜 하더라도 일반적인 거는 보호를 다 하자 해가 생긴 게 교통사고 특례법에 우리가 마음 놓고 운전하러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 운전하러 다닐 수 있는 게 그 교통사고 특례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보험, 책임보험 있잖아요. 그 책임보험은 들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안심 놓고 운전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임보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교통사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형사처벌 면제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사실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나지 않으면 형사처벌 면제야. 그래야지 필수 의료를 사람들이 하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하고 저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에 대해 못 받는다. 그럼 환자는 아까 이야기한 나이롱 환자가 동의 안 하면 교통사고 특례법 못 받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해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해가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보험을 들랍니다. 모든 의사가 다 보험을 들면 그 해결된답니다. 모든 의사가 보험을 들면 해결되는 게 교통사고로 말하면 책임보험을 드는 거예요. 지금 보험 안 넣는 병원도 많거든요. 근데 책임보험 든다고 해가지고 이 필수 의료의 문제, 형사처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거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단지 의사는 의사는 돈 들더라도 환자가 약간 더 좋아질 수 있죠. 배상받기가 조금 편해질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수 의료가 좋아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말도 안 되는 중요한 건 다 빼고, 이게 오히려 없으니만 재정하지 못하니만 못하다 하면서 공청회한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이야기한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 의대정원을 졸속으로 진행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 특례법은 이 교통사고 특례법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그렇게 해가는 게 주제를 탈피해가지고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년 이 시국에 이 시국에서가 필드웨어 패키지 우리나라 의료가 어떻게 가느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그 시국에 그런 엉뚱한 시간으로 주제로 이렇게 흘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응급실 뺑뺑이의 원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응급실 뺑뺑이 왜 원흉이냐? 응급실 뺑뺑이가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고 그 전에 다 여러 번 이야기 말씀드렸죠. 응급실에 이 환자를 받으면 이 환자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의료를 맡은 백커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못 받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되는 거죠. 필수 의료 의사가 왜 없느냐? 그거는 물론 월급도 적적이고 근로 조건도 안 좋고 이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기분이 틀리면 사법적인 그 고발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사법 미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이 필수 의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응급실 뺑뺑이의 원흉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오전 내내 내과의 사고 소화기 내과입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환자들 보고 왔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도 혹시 들으실 수도 있고 이 방송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1년 공짜로 올려줄게 2년 공짜로 올려줄게 정신 나간 것들이죠. 정신 나간 것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 피해는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미칩니다.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건 당연하죠. 날라리 날라리 기초가 안 된 날라리 의사들한테 진료받아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엄중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도 소아과 의사고 소아기내과 의사고 20몇 년간을 이제 환자들 보고 있고 환자들 중에서는 이게 환자들 딱 보면 처음에 딱 느끼는 게 이 환자가 목숨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첫 번째로 스크리닝 합니다. 그거 없으면 일단 반은 안심 놓고 다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배가 아프다 기침을 한다 열이 난다 뭐 할 때 이 사람이 목숨에 좌우되는 그런 질환이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걸 첫 번째로 스크리닝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온 환자의 보험 등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데 대한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이런 의사한테 오는 거하고 그런 데 대한 기초가 없는 의사한테 가는 거하고는 이게 대부분 100번 병원에 가면 99번은 다 그게 그거고 똑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친절하면 전에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 말씀하셨죠. 친절한 의사, 실력 없고 친절한 의사한테 가겠느냐 실력 있고 투명한 의사한테 가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적 있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가장 큰 저도 물론 그 사이에 그런 놓친 환자도 있고 20몇 년 동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가 가장 그걸 중점을 둬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오전에 늘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보고 왔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그 자세에서 오늘 하루는 그런 환자가 없었고 어제는 한 명이 있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혹시 암이 될 소지가 있느냐 암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암도 그리고 급성 감염증이나 이런 거는 며칠 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급성 간염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급박한 문제, 아급성으로 급박한 문제, 암 같은 거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문제가 이 환자한테 있을 것이냐 있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로 와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매달 왔다 갔다 하는 환자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암에 관해서 이게 이 환자가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스크리닝 받고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 게 기초의학이고, 기초의학에 대한 필수 의료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매번 환자를 봐도 이게 학생 때 배운 그런 기초 베이스, 그리고 인턴 때 배운 거, 그리고 내일부터 저년차, 본년차보다도 저년차 때 배운 거, 1년차, 2년차 때 배운 거, 이런 것들이 평생에
자산 이대가 달려가지고 그걸로 지금 웃기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0몇 년 지났는데 옛날에 20몇 년 전에 그걸로 해가지고 환자를 보는 거예요. 가장 큰 비중으로. 그런데 그게 공짜로 그냥 1년 패스한다? 2년 패스한다?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는 그 학생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패스하고 올려준다 해도 극구 삭발 투쟁하면서 반대해가지고 패스하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울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뭐 같은 병원에서 배워도 저 병원에서 트레이닝 잘하는 데고 저런 못하는 데고 이런 데 가려가지고 좀 좋은 데 가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차이인데 그것도 따지는 판에 이거를 아예 패싱하고 트레이닝 안 받고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게 자기 평생에 있어서 절름발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각별히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러면 니는 공부를 하고 가라. 이걸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생 가는 기초를 이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정신병자들이 박탈하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응급실 병병의 원인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참 개탄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도 의사에만 그래도 제정신을 가지고 외치는 그리고 항상 외롭고 고달프지만 우리는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단히 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빽빽하게 와가지고 인사진회나 이루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우리 집에서는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집도 그렇게 능력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회장님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예요. 저는 봉지기를 쓰기 때문에 의사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 봉지기 구하기가 좀 훨씬 쉽겠죠. 지금 봉지기 계신 선생님 나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훨씬 쉽겠죠. 그런 점에서 간접적으로 훨씬 더 이해관계가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에서도 우리도 능력한 형편도 아니고 시간과 비용을 그렇게 들여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래 말은 저한테 안 합니다. 말은 안 하고 지금껏 제가 하는 일이 계속 옳다고 지지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지만은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상황까지 저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저보다 더 낭떠러지에 있는 전공의들 그리고 매번 또 제가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전공의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전공의 선생님이나 전공의들 그리고 또 일생을 아무런 사회 경험도 없이 부대끼는 것도 없이 거의 난처처럼 보다가 이런 험악한 상황에 떨어진 학생들 이런 분들이 내보다 훨씬 더 낭떠러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의사회와 함께 계속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